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파이썬 프로그램 터틀 라이브러리 활용을 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네모 칸을 만들었는데, 이번 시간에 세모 칸을 만들면서 또 다른 함수들을 이용해서 백그라운드 색깔과 그다음에 펜 색깔, 요것들을 어떻게 지정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여기까지 저희가 앞에 부분만 제가 잘라서 붙였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쉐이프를 이용을 해서 저희 모양은 똑같이 터틀을 이용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거북이 모양을 많이 설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난 뒤에 한번 실행을 시키면 이 거북이가 나오죠.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번에 저희가 이제 포워드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한 칸씩 그 100px씩 옮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레프트를 이용해서 이것을 회전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네모 칸을 그릴 때는 90도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90도가 되는 건데, 레프트 90도로 들어오는데, 세모 칸을 여러분들이 만들려면은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돼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각도를 하려면은 이제 120도가 되는 거죠. 레프트로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120도가 꺾여야만이 세모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T, 포워드 값을 다시 100으로 놓고, 그 다음에 또 레프트 값을 120으로 놓고, 한 바퀴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해보면은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됐죠. 한 칸은 또 제가 부족했네요. 그 다음에 포워드 값을 또한 칸을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앞에는 여기가 슬립으로 이용을 해서 제가 1초 정도 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셨다면은 F4키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런데 이게 세모가 좀 너무 작죠? 예, 좀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으로 놓고 세모 칸을 좀더 크게 저희가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포워드 값을 늘리면 그만큼 이제 거북이가 움직이는 폭이 픽셀이 높아지기 때문에 요것은 200 정도로 이렇게 크게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른 함수들, 우리가 터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함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백그라운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에 대한 그러한 그 비즈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터틀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비즈 컬러라고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이라고 놓으면은 백그라운드가 블랙으로 변해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F4키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블랙으로 되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분명히 이렇게 세모가 그려질 건데, 색깔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펜 색깔, 이게 펜 색깔이라고 하거든요. 펜 컬러라고 얘기하는데, 이 색깔이 지금 이제 펜 색깔이 검은색이죠. 그러니까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또 지정을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펜 색깔을 지정을 할 때는 현재 여기 포워드 하기 전에 여기 쉐이프로 잡았던 것을 펜 색깔로 저희가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펜 컬러는 여기다가 이제 뭐 레드 같은 경우나 화이트 같은 경우나 뭐 블루 뭐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이 T라고 하는 것은 얘고, 그 다음에 이 터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게 그래픽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도 비즈 컬러하고 펜 색깔은 이거를 객체에다가 줄 것이냐, 이 T라고 하는 얘한테 줄 것이냐, 아니면 이 터틀이라고 전체적인 것에 대해 적용을 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서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빨간색으로만 되면은 조금 재미가 없죠? 예, 재미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내가 위쪽에다가 선언을 하지 않고요, 중간에다가 처음에는 빨간색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로 돌고 색깔을 하기 전에 여기다가 그냥 공통적으로 여기다가 좀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블루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칸 가기 전에 여기다가 엘로우를 줄까요? 그래서 빨강, 파란색,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F4키를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 거북이 색깔이 이제 변하는 거죠. 예, 거북이 색깔이 변하면서 이렇게 지정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지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이제 파이썬 입문 쪽의 문법을 배울 때는 우리가 포고문이라는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라고 하는 것들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좀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때는, 코딩을 할 때는 그런 앞에 배웠던 것들 문법을 이제 사용하셔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음 시간에는 이 포고문과 그 다음에 요 레드 값하고 블루 값의 엘로 값을 리스트로 지정한 것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적용하는 방법을 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번 시간까지는 이 비지 컬러, 그 다음에 이제 펜 컬러, 이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